자, 보도록 할게요. What the main idea of passage? 이 글의 passage, main idea는 뭐냐? Music, 음악은 affect customers' spending habit. 음악은 고객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spend, 동사 표시하고, people spend a lot of money to enjoy music. 사람들은 많은 돈을 음악을 즐기는데 사용한다. C번, different type of stores. 상점의 다른 종류,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은 prefer different music, 다른 음악을 선호한다. 이렇게 한번 붙이면 되겠죠. 답은 1번이었고요. What makes shoppers buy more things? 더 많은 것들을, 자, 무엇이 쇼핑객들이 더 많은 것들을 살수 있게 해줬냐? Slow music, fast music, loud music이 되겠죠. How do shopper feel? 자, 어떻게 쇼퍼가 when부터 끝까지 걸로 치고요. Listening to loud music in stores. 상점에서 더큰 음악을 들었을 때 쇼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니? 1번, they feel like they want to stay longer. 더 오래 있고 싶어졌어. 아니, 큰 소리 음악을 들으면 아니잖아. They feel like they have to save money. 그들은 뭐 하고 싶었어? 그들이 돈을 모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느꼈어. 그런 말은 없었죠, 또. They feel like they spend more time there.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When store까지. 상점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게 직원일 수도 있겠지. 근데 직원이 빠르게 쇼핑을 하니? 아니죠. 고객, customer, 고객들이 상점에서 음악을 더 좋아할 때는 그들은 뭐할수 있어? 다시 올 수가 있어. How do employee? 자, 어떻게 이 직원들이 일을 하냐? 뭐할 때? 그들이 음악을 들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하냐? They make, 그들은 쇼퍼들이 환영받음을 느끼게 해주고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Customers들은 work slowly, 천천히 걸어요. 스토어에서 뭐할 때? 음악이 천천히 재생될 때. 이거 맞는 말이죠? Store 매니저들은요, 선호해요. 큰 음악을, 아니, 잔잔한 음악을 선호한다고 했죠. 여기 밑에 뜻다 적어 놓으세요. 오른쪽 가볼게요. 자, 몇몇의 음악의 요소는요, 커스터머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Tempo, when the music is slow. 음악이 천천히 갈 때는 사람들은 tend to work slower and buy more things. 천천히 걷고요, 더 많이 삽니다. Volume, 사람들은 쇼핑을 해요. For a shorter time, 더 짧은 시간에. 뭐와 함께? Loud music, 큰 음악과 함께. Customer taste. 사람들이 like the music in store, 어디? 상점에서 음악을 좋아할 때 그들은 like the store more, 상점을 더 많이 좋아한다. 몇몇의 요소들, 음악의 몇몇의 요소들은 고객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치겠죠. 천천히 가는 음악은요, 훨씬 더 작용을 합니다. 빠른 것보다. 그것을 만들어요. People work slower and buy more. 더 천천히 걷고 더 많은 것을 사도록. Store 매니저들은요, 또한 prefer, 선호합니다. 조용한 음악을요. 웬부터 음악이 클때 고객들은 더 빨리 쇼핑을 합니다. 마지막, customer들은 are likely to come again. 웬부터 갈로 치고 그들이 음악을 좋아해. 상점에서 음악을 좋아할 때더 많이 다시 올 수가 있겠죠. 또한 직원들은 제공을 합니다. 그들에게 with better service, 더 나은 서비스를 뭐할 때? 그들이 음악을 좋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